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후회 네개 중에서 하나만 분갈이 설명하고, 다시는 안 하려고 했었는데, 항상 하던, 그러니까 작년부터는 계속하던 계피가루를 안 넣어서요. 다시 한번 계피가루를, 물론 그거는 사후에 넣었고요. 그 영상 찍은 이후에. 그리고 얘를 갖다가 지금 다시 설명하려 합니다. 이해가 가장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뿌리가 이렇게 다 분리해 보니까 여러 개고요. 심지어는 어떤 거는 가지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혀 살아날 가능성이 없을지도 몰라도 그래도 아쉬워가지고 얘도 심어 보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굉장히 작은 것부터 되게 다양한데요. 일단 심어 볼게요. 분갈이 할때 시작은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이거요. 새총 마사토 중립. 중립을 넣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거 국가가 관리한다는 원예용 상토에다가 펄라이트 중립 그거를 3대 1로 그러니까 호이 펄라이트 1 원예 상토 3 이거를 넣어요. 이렇게 넣고요. 그다음 얘는 길이가 얼마 안 되니까 작은 원형 그 유기질 비료를 넣습니다. 유기질 비료를 넣고 이걸 넣고 이제 배치를 해야겠죠. 아, 얘네들 뿌리의 길이도 이제 소독한 가위로 좀 같은 길이로 좀 자르고요. 얘가 좀 뿌리가 발달이 잘 됐네. 뿌리 지금 휘무지 돼가지고 잘안 나는 것 같고요. 얘는 가지가 다 죽어서 사실 얘는 죽을지도 몰라요. 얘는 뽑아버리게 될 가능성도 많은데 일단 이렇게 하다 보면 좀 깊으니까 이렇게 커팅하겠습니다. 아니 안 보이네. 이렇게 같은 길이로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배열을 다시 하고요. 얘는 지금 어쩌면 가장 먼저 살아난 게 없어서 다 제일 먼저 죽을 수도 있는데 예. 얘도 굉장히 작아요. 제가 키우는 후야도 지금 제가 이 동영상 이 채널을 하고자 했던 그게 후야 때문인데 1년 만에 꽃이 폈기 때문에 뭐 5년이 넘어야 되고 뭐 1.5m가 돼야 되고 저희 집 지금 확장형 거실이거든요. 근데 확장형 지금 이 배열하는 게 하나도 안 보이네요. 열심히 배열했는데 찍히진 않았네요. 요거는 살아있는 게 지금 뿌리밖에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직 죽지 않았음에 이렇게 심고요. 얘네들 이렇게 다시 잘 분리하고요. 이제 심어 보겠습니다. 얘는 물 주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가지가 너무 여러 개니까. 뿌리가 굉장히 위까지 올라왔네. 얘는 두 가지지만 뿌리는 하나예요. 얘는 짧은 가지, 짧은 뿌리.
알라니아나 고문 호야. 또안 했네요. 예요. 벌레들이 싫어한대요. 그리고 영양분도 되고 얘는. 지금 원래 확 부수려고 했는데 깊이가 높아져 버려가지고. 어떤 비율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고 마지막은 물주기인데요. 물주기 할때 얘네들을 갖다가 이렇게 잡고 물은 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은 가지를 심을 때에는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물을 주면서 얘네들 이 화초들을 잡고 있어서 얘네들이 같이 들어가지 않도록. 얘는 뭐 조금 들어가도 되긴 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얘네들은 잡아당기는 듯이 위로 올리고 물은 주면서 흙이, 그러니까 물의 힘에 의해서 흙이 내려가는 거, 이거를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간격으로 세번 합니다. 이름 잊어버렸어요. 왈라니아나 호야. 호야 분갈이 끝. 감사합니다.